돈 있고 예.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만 도연하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 평범한 가정주부도 소수자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과감하게 예. 국회의원들한테 예. 제주특별도법을 개정해서 예. 제주도 도정 자체를 예. 기관통역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너무 정치적 상상력이 멀리 갔을지는 모르지만 예.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인 어떤 그 정치 실험 내지는 지금 제일 효율이 떨어진 기초단위에서 예. 기관 통역 파견을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소선거구제로는 안 된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 이런 기관 통합형을 도입한다는 건 굉장히 예. 정치적 제주 지역의 예. 지역 정치 기득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폐단을 재생산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제주민의총 김동현 이사장 그리고 현독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이 10월 20일인데 예, 10월 20일인데 제가 저 잠시 광고 나간 동안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 일부 시간이 워낙에 뜨거워서 제가 막 땀이 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아주 열을 올려봤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오랜만에 듣는 소리인데 김동현 이사장님의 거친 숨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갱년기라고 하세요. 갱년기라. 자, 1부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의 생각 차가 사실 우리 사회의 생각 차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지금 잘 사회적인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건전하게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잖아요. 지금 뭐 용역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좀 여러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얘기는 뭐 이거 가이드라인 이미 제시한 거 아니냐. 뭐 그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도지사의 그 의도대로 그냥 이렇게 좀 아예 가이드라인 주고 이거 이대로 해라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왔었고 오영훈 도정에서는 아 그거 아니다 그냥 예시를 든 것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기관 통합형이 거론되기도 하고 지금 5개에서 6개 기초자치단체로 이제 분할하는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관통합형이 처음으로 거론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제도라서 이 기관통합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각제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의원 내각제. 예, 우리는 예. 이제 광복 이후에 예.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잠시 장면 정부 때 그걸 하다가 예. 금방 지나서 전부 다 대통령 중심제를 했기 때문에 예. 의원 내각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데, 예. 이제 기관 통합형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의원내각제를 예. 다른 말로 부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이렇게 예. 서로 좀 대립하게 만들어서 예. 견제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견제와 균형의 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제주도도 도지사가 있고 도의회가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기관 대립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기관 통합형이라는 것은 뭐 일본의 그 내각제 생각하듯이 그 의원들을 뽑아놓으면 거기서 수상을 선출하는 그런 네.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오영훈 지사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었다고 말은 했는데 기관 통합형을 거론을 해서 즉 제주도에서 뭐 내각제만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예. 제주형 이 제주형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형.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이게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형태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예.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직 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잖아요. 예. 그리고 권력이 너무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예.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권력을 나누자. 예. 두 번째는 더 많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풀뿌리 예. 민주주의의 정착을 좀 더
해보자라고 예.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본질인데 예. 기관 제주 오용훈 도지사가 얘기했던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본질적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약간 왜곡된 형태의 이 행정 체제를 그대로 나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한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차제에 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 예. 도지사에게 이 권한이 집중된 이 권력을 예.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하자. 논의를 좀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실 뭐 대전제가 지금 뭐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아직 100%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 기관 통합형이 우리 사회와 잘 맞느냐 우리 제주와 잘 맞는 제도인가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저희 우리가 의원내각제 형태의 정부를 예. 제대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예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단순히 예. 기관 통합형 내지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정부가 예. 의원들 상호 간의 정부 수반, 행정 수반을 뽑는 것으로 굳히는 것이 아니라 예. 더 나아가서 예. 그 의원들 중에 예. 행정 각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로 치면은 장관까지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의 다수 여부를 따라서 정치적 숭배에 따라서 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예. 그다음 같은 정당 내에서도 그 내각의 능력 그 내각의 수반은 수상 그러니까 지도자 행정 수반의 예. 능력과 어떤 그런 거를 평가를 받아서 당 내에서도 또 교체가 되고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과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예. 그런 것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지만 예. 그렇죠. 이런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위 광역도 아니고 기초에서는 예. 아, 여기서는 힘들 것 같다. 그건 도대체 그 기초 의원한테 예, 예. 어떤 행정직 저 그 부처를 맡겨서 예, 예. 운영을 하게 할 겁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 기초자치단체 장만 예. 간접적인 선거의 방식으로 뽑았다. 이거밖에 예. 안 되는 건데 예. 기관통합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 저는 그것이 지금 직선제 도지사의 가장 정치적인 큰 어떤 라이벌이 예. 누가 되겠습니까? 직선제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이 4명이 될지 뭐 현재로 시로 보면 두 명이 될 텐데 예. 두 명의 만일에 행정시장이 직선제로 된다 그러면 예. 도지사한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라이벌 두 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도저히 할 수가 없겠죠 정치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거 예방하기 예. 위해서 미리. 뭐 그래서 이제 한 5, 6 손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예. 다시 또 간선으로 해버리면 예. 뭐 그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질 테니까 예, 예. 도지사로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일종의 간선제 의원들끼리 이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의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일단 주민들이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예.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 예. 지금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일단 법은 바꿔야 됩니다. 예, 이거 하려면.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제도가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예. 이제 과소대표되고 있는 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들의 예, 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면 지금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을 보면 예, 예. 지금 제주도민들의 평균 서민들의 근로자 소득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대표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기관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 뭐냐면 기득권의 이 양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셨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될 때 세대교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있었죠. 정치권의 아, 예. 세대교체.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되는 게 아니라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세력교체. 그러니까 기득권 관료, 그러니까 제주사회로 오랫동안 지배했던 기득권 관료 세대들과의 구태를과 결별하는 새로운 예. 정치에 대한 갈망들이 도민사회에 있는데 예. 그런 정치적 갈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정치 세력들이 출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거나 예.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예, 예. 만약에 그것이 아까 저기 현덕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 이런 것들과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다면 예. 상당히 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기관 통합행위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예. 소위 말하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뭐 거잖아요. 예시를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용역을 한다니까 그 용역 결과와 관련해서 지켜볼 텐데 예. 좀 아쉬운 거는 원희룡 도정 때도 뭐 사회적 합의가 일전되고 그다음에 그 권고 상황도 권고도 예. 했었잖아요. 이 행정처 개편 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때 했던 논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적 피로감이 크죠. 예. 그 숱하게 오래전부터 하고 뭐 행정처제 개편위원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도지사한테 권고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도도르표라는 거죠. 이거 정말 얼마 전에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 피로감이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그 인정하면서 이번에 꼭 결론을 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꼭 실현시키겠다는 물론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자, 두 분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익이 없는 방안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글쎄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서 소수의 목소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모를까 조금 결이 다릅니다. 별로 실익이 지금 상태에서는 네네. 없는 그런 제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근데 왜 이 얘기들이 자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요즘 내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정치인들이 많아졌고요. 그분들께서 사실은 약간 좀 시험 케이스로 제주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기관 통합형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한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긴 합니다. 보면은. 저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도 하고 예.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왕적 도지사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제왕적 그 집행부 권력 사실은 이제 임기 동안에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마땅한 정치적인 방법이. 예. 뭐 선거를 통해서 뭐 의회 구성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건 의회만 달라진 거지 집행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게 이제 전국 차원에서 사실 이제 어떤 정치적 실험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정말 예. 오영훈 도지사가 진정으로 예. 좀 풀뿌리 민주주의 내지는 예. 어떤 그런 대왕적 도리사의 폐해를 예. 제그 수정하고자 한다면 예. 과감하게 예. 국회의원들한테 예. 제주특별도법을 개정해서 예. 제주도 도정 자체를 예. 기관통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너무 정치적 상상력이 멀리 갈지는 모르지만 예.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인 어떤 그 정치 실험 내지는 어떤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인 임기 다 줄이고 그냥 뭐 본인 바꿔보자? 임기는 뭐 일단은 첫 임기는 채우더라도 예, 예. 그 안을 해서 예, 예. 그러면 뭐 본인이 다시 또 도리사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아, 예. 제도화에서 그러니까 네. 예, 그것도 좀 염두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결론에 따라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루소가 얘기했잖아요. 대민주제라고 하는 것이 예, 예. 결국은 4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는데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결국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루소가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민주주의의 완벽한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차제에 원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예. 하는 대원칙을 어떤 식으로 이런 행정체제 개편 안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로 인한 것들보다 요즘 뭐 추첨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정말 정치적 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예, 예. 그렇게 앞선 실험들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뭐 이 논의해보고 예. 그래서 정말 돈 있고 예.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만 도연하고 정치인한 것이 아니라 예. 평범한 가정주부도 평범한 시민들도 그리고 비정규직들도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뭐 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니 마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지금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좀 뭐 도 사회에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지금 제기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이 예. 이제 하신 얘기도 뭐 상당히 가치가 있고 예. 새겨들어야 할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 현실의 어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예.
그 각 지역의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도지사, 대통령 말고 그 작은 선거구 단위, 그러니까 도의원 단위에 예. 그 선출된 의원들이 정말 소신적 어떤 정치를 할 수 있고 예. 도지사하고도 이제 소위 말해서 맞짱 뜰 수 있고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예. 정치가 살아있고 예. 제왕적이라는 말이 없고 도지사도 도민의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민의 이제 눈치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눈치를 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경청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 사실은 제도 차원에서 예. 의원 내각 기관 통합형 방식의 예. 예. 그 정치 구조를 한번 해볼 의미가 있어요. 아, 목적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주도 전체 도 전체 차원에서 네. 해볼 네. 그러면 도의원들 중에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예. 도지사하고 바로 그러니까 도지사는 단순히 예. 다수파의 일시적인 대장이에요. 예. 그 대장이 별로 못한다 싶으면 선거가 아니더라도 예. 그 당 내에서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장 대신에 두목이라 그러려고 그러셨죠? 지금 예. 제가 입술을 봤습니다. 제가.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개개의 도의원의 역량이나 능력이라는 것이 확 예. 드러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기관통합형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상에서는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한 번 잘못 뽑으면은 이거 5년 4년씩 봐야 되는 건데 네. 아 내각제하고 기관통합형으로 바뀌면은 만약에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장점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들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의원 내각제의 기관통합형의 장점이죠. 근데 그걸 예. 국민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그 사람들이 국민의 어떤 시각을 보면서 아, 예.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덜 받고 있다. 그러면 당 내에서 예. 다수파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다음 선거를 위해서 눈치를 그렇죠. 보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를 만드는 그러면 거니까. 임기 내에도 교체가 되는 거죠. 수반이.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같은 이제 공천 제도하에서 성당 공천 제도하에서 예. 기초원이 도의원 눈치 보고 도의원이 국회의원 눈치 보고 이런 뭐 이제 수직적 위기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기초위원을 선출하고 그게 기관 통합을 한다면 기초위원은 이제 지역구로 선출하되 제 도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절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필요한다고 한다면 지금같이 기초의원도 지역구로 뽑고 도의원도 지역구 예. 도의원을 이렇게 많이 뽑으면 그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각 직능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훌륭한 정치 제도인데 지금의 소선거 구제로는 안 된다는 안 됩니다.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 이런 기관통합형을 도입한다는 건 굉장히 예. 정치적 제주 지역에 예. 지역 정치 기득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폐단을 재생산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오영훈 도정에서 네. 뭐 이 개편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관통합형도 뭐 예시지만 한번 거론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런 목소리, 박사님이 내시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장님이 내시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경청들을 하시는 편입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뭐 예. 저기 오영훈 지사 번호가 없어서. 아, 전화번호 없습니까? 네, 아, 없습니다. 일단 오해권 아닌 걸로 하고. 네. 자,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김종현 박사님은 예. 이사장님은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 제가 말 듣는 거는 기초단체단체의 기관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이미 제주도 예. 제주도 도정을 기관통합형으로 장기적으로 개편을 하고 예. 그 밑에 기초단체단체는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예. 새로운 기초단체들을 만들라 하는 욕구 자체가 예. 상당히 사그라들 겁니다. 아, 그거 도정을 바꾸면은 예. 밑에는 굳이 할 필요 없을 예.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도 마진에 뭔가 좀 미흡하다 예. 그러면 예. 그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예. 지금 제일 효율이 떨어지는 기초 예. 단위에서 예. 기관 통역 파행을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전에 변호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예. 한번 내신 적이 있어서 예. 아 그게 생각이 이렇게 맥이 닿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도정에서는 한번 해보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직 헌법을 고쳐야 되는 예. 위원회학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예, 예. 법률만 고치면 특별법만 고치면 되는 거는 도민이 의견을 모으면 국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동연 이사장께서 거친 숨을 다시 몰아쉬고 계셨는데 제 숨소리 안 거친데요? 예? 제 귀에는 크게 들리거든요. 네, 지금 헤드폰을 껴서 그래요. 아, 예. 두 분과 뜨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두 분은 따로 한번 유튜브용이라도 좀 제작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유출료 많이 주면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비라도 털겠습니다.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